그게 멀 이제 멀리 이게 있으면 멀리 보겠죠. 그죠? 손전등 같은 거 이거 멀리 비추는 거예요. 정화는 어떤 거? 멀리 비출 수가 없어요. 절대. 병화 임목은 멀리 보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미래 예측이지. 미래 예측. 그러니까 틀린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안 보이는 거라고 아까 했죠. 11월 달에 나뭇가지가 없는데 저 나뭇잎이 이제 달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고, 병인은 보여지는 모습에서 추론을 하는 거야. 인, 태어난 상태에서 병화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인 거야. 비춰주는 사람, 인도해 주는 사람. 그냥 바로 있는 자체에서 밝게 해주는 거니까 활인 같은 거지, 남을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장생이 무슨 활인이냐고. 그렇잖아. 그럼 무슨 할인이지? 해맑은 천진난만을 그렇지. 전해주는 그렇지. 만약에 어른들이 막 생활하다가 막 찌든 거야. 근데 애 보니까 아우, 그냥 막 힐링되는 거지. 편인장생들의 편인 기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두 가지야. 그러니까 편인의 기능 중에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남다른 거, 이런 거에 꽂히는 게 편인이란 말이야. 뭔가 처음 보는 거, 이런 게 편인 장생이야. 이게 순수한 거지, 순수한. 아까 후원자가 없거나 뒷배기 없으면 그냥 불안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십성이 가동이 안 돼. 그냥 불안 끝. 이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잘못을 떠나서 달래야 되겠죠? 편인장생한테는 그게 필요하다고. 일단은 달래놓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사주로. 모르고 어린애처럼 징징대잖아. 막 불안해하잖아. 특히나 모르는 게 정인들이 잘 몰라요, 그걸. 쟤왜 저러나 싶은 거야. 짜증나는 거지,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쁘고 귀여운데, 딱 그렇게 돼버리면, 딱. 그러니까, 6살짜리가 애기를 귀여워서 막 데리고 놀다가 애가 울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달랠지 모르잖아, 정인은. 얘는 울면 안 되는 애야. 근데 막 울어. 이러는 거야. 어린 애가. 왜 우냐고 막 그런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장생은 멘탈 털릴 때는 어떻게? 일단 달래는 게 우선이다.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왜저그 드라마 있잖아요. 이 구역의 미친 넥슨가? 봤어요? 그 여자. 그러니까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남자는 뭐 그게 장생의 마인드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조금만 접근하잖아. 그러면 오만 상상 다 해버려요. 남자는 그냥 무심결에 이랬는데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할 것이다. 완전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장생의 상상력이야. 그 장점으로 쓰여지면 세상, 상상도 못할 아주 그런 유니크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심으로 꽂혀버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장생들은 알라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병지 편인이라고 했죠. 병지 편인. 이게 크게 봐서는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목생화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불을 지피는데 자, 두 가지가 있지. 첫째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집 같은 거단 말이야. 확 타불겠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무슨 뜻이야? 확 타오르고 확 꺼져버린다는 뜻이지. 인성이. 그러면 어떤 거야? 정화가. 뭔가 꽂힐 때는 확 했다가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연기난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화 이 편의는 그러니까 아니라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못하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박식해요. 근데 뭐 하나 깊게 들어간 게 없어. 근데 자기는 박식하잖아. 그러니까 적보면 압니다. 자기는. 근데 그 깊이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감목하고의 차이야. 이거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연구하는 거거든. 정인인데도 아 이거다. 나 감목 있잖아. 요거 맞다. 나 이 공부 딱 그런 거야. 처음에 딱 어떻게 꽂혔느냐 하면 아 이건 심리학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것만 한 거 아니야. 중간에 내가 그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막 주역 접모고 뭐고 막 금방금방 알아내는 거니까 이거 나 이거 대가리 아프게 이거 심리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더듬이 같은 거야. 싹 갔다가 이게 지구력이 딸리는 거지. 그래서 또 싹 갔다가 보다가 또 지구력이 딸리는데 그런 걸 또 많이 봐왔으니까 어떤 거야? 세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본 거야. 다 해본 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나 잡기술? 잡 그 능력 있잖아.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패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별거 다 해. 막 그 뭐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하면 감목 정화는 그냥 붓글씨 쪽으로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붓글씨 그리다가 이제 그 왜 색깔 놓고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아, 네. 막 그런 거 막 그린다거나 막 그런 쪽으로 가버려. 옆으로.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묘는 생활이잖아. 생활. 그냥 일반 개인 생활. 묘, 꾸미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필요한 자기자기한 그 생활용품들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정화로 딱 이제 말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잡다한 잡기술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걸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똑똑해 보여. 남이 못하는 걸 하니까, 정화니까. 그 잡기술로 해가지고, 이게, 가제트? 만물 박사 있잖아. 만물 박사 같은 거야. 장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장인이 될 수가 없다고. 희한하게. 그런 건 귀신처럼 잘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좀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근데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병지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니까 이런 정묘는 자기 정묘가 정갑을 봤을 때 정을이 정갑을 보면 딱 그거야. 차남이 장남 보는 거하고 똑같아. 부러워해 장남을.
그러면서 그 미워하죠. 자기 신체 한탄을 하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안 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 근데 그런 거를 표시한다 안 한다.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화 을목은 두루두루 친해. 두루두루 친한데 속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아. 내면에 나가 있어요. 이게 무토병화거든. 그죠? 편인. 이거는 이제 그 이 무토도 세상이고 병화도 세상이야. 양권이라서. 그러니까 무토는 이게 토는 뭐야?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바깥 그 정보가 가득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편인은 처세력이에요, 처세력. 여기는 이게 걸록이라고 하잖아. 걸록 편인이거든. 걸록은 자신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애기의 편인이 아니고, 그죠? 사회생활로는 편인이니까 처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눈치.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게 있지. 이게 병화, 무토, 요게 이제 노무현. 그러니까 이런 처세력을 가지잖아. 그러면 뭔가 말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벌써 눈치가 빠꿈이야, 완전히. 뒤에도 눈이 달린 거지. 눈치가 빠꿈인데 이게 말하는 성향이라도 이런 거는 다른 십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무식상이야. 그러면 그거 다 보이는데 얘기하겠어?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눈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다 볼 거 다 본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이제 화생토는 그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수생목 열심히 공부한다, 목생화 실행한다, 화생토 실행해가지고 경험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과장급의 노하우잖아. 그런 노하우는 항상 가지고 있다. 그 편인이 그 조금 틀린 거야. 순수한 거하고 부장이 뭔가 일처리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 그런 편인인 거야. 그러니까 분입학이 오히려 분입학 못하는 애를 기가 막히게 보겠죠. 그잖아. 그러니까 분입학 못하지 않는다고 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거지. 마치 이런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거든. 이게 여론 같은 거야. 이게 안 그런가? 여론. 이게 정보잖아. 정보의 도서, 정보의 플랫폼. 정보의 플랫폼. 그러니까 박학 다 시킨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야 되겠죠. 요즘 AI가 대세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 버린다고. 구글이 지금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이제 바뀌어, 이게.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면 유튜브 말고 또 막 해야 되고, 그런 자기만의 그 정보를 저장하고 교육한 거를 있잖아요. 내가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걸 저장하는 그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구글 하잖아, 유튜브. 구글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구글 갈 수도 있고, 네이버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지적 그거는 NFT가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런 세상이, 자, 온다고 하는 거는 갑진년까지야. 근데 을 4년이 되잖아, 보여. 그런 세상이 보인다고. 그거 아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차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쓰여지겠죠, 이런 것,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아는 편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편인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토의 오한은 이것도 걸록 편인이죠. 이거는 내부 돌아가는 거 잘 아는 편인이잖아. 이런 게 있습니다. 장생 편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죠. 해말고. 근데 음간 편인은 있잖아. 그 느껴진다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니까. 이해돼요? 오, 진짜요. 기토 편인 진짜 심해. 기토 편인. 기토 편인 가진 사람 이렇게 보잖아. 그럼 저 눈초리를 한번 보라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있어요. 거기 편인 편관 있으면 더겠죠. 그런 거야. 편관 있으면 왜 더해? 여러분. 아니 진짜. 남을 가장 심각하게 쳐다보는 게 편관이잖아. 남을 가장 심각하게 의식하는 성분이 편관이잖아. 거기에 편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인간 어떤 인간 이게 되겠죠. 이게 을목 가진 편인이 그래. 내 주변에 몇 명 봤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본능인 거야. 이게 뭐냐? 이게 투시하겠다는 거잖아. 속살에 그러니까 소고기다. 마블링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사람 마음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엑스레이들이네, 엑스레이들. 그죠? 아까 여기는 뭐요? 무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카메라고. 그죠? 이거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런 음간 편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느낌이거든.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야. 안 보이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게 병지 편인인데, 그 느낌도 어떤 거야? 병지는 많이 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갖춘 편인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딱 했다. 아, 옛날에 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이렇더라. 오케이. 그런 경험치도 들어간 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들어간 편인은 어떠냐면, 그럴 조짐이 보이면 팍 돌아서는 거야. 그런 편인적인 상황을 내가 당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해. 귀신처럼 알겠지? 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속단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만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만날 사람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진, 경수. 그죠? 편인의 진토를 플러스하면 뭐야 하면 그냥 호기심이야. 맞잖아요. 호기심 많지 않을까? 호기심 많은 편인이라고. 뭔가 막 펼치려고 오는 편인이라고. 양기니까 시작하는 거잖아. 내가 호기심 꽂히면 안을 수가 없죠. 편인은 아무거나 안 한다고 하기도 하잖아. 근데 호기심에 꽂혀서
하면 매니아적으로 그거에 꽂혀서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말이 이게 웃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경술은 뭐야? 맨날 마무리 오는 거야. 닫는 거, 끝내는 거잖아, 술토는. 진사 라망 펼치는 거, 술의 천문, 가두는 거, 닫는 거, 문 닫는 거. 여기는 문 여는 거, 문 닫는 거. 여기는 또 이게 자체 제극인이잖아. 이 경진일들 돈 없으면 안 돼. 돈 버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갖는 걸 가장 좋아해요. 이게 그 뭐냐면 지장 간의 을목이 정제거든. 그 지장 간 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경진일주들이, 경진일주가 저 윤석열인가? 경진일주, 그러니까 일지 정제가 그 우처증. 그러니까 그게 우처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역으로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아니 이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치거려 하니까 의심이 안 들어. 근데 또 정제니까 늘 수시로 봐야 되거든. 어디가 있는지. 정제는 아 내가 애끼는 건데 안 봐. 여러분 정제 있으면 애낍니다. 그런 본질이 있단 말이야. 그 지장간에 있는 정제는 더 애껴. 더 애낀다고. 그러니까 경진일주들이 그, 정제는 야만한 돈 들어오는 거에 광분한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는 재생살이다 하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기분 좋을 때 팍 써버려. 근데 막 이게 분명히 어제 내가 알기로는, 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뛴 거야. 그럼 광분 옵니다, 그냥. 인생,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 사기 당했다. 그런 느낌 드는 게 정제예요. 그리고 이게 늘 이게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인성이 만약에 공부하는 인성이다 하면 돈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건 돗 닦는 공부하는 건데 이건 돈 되는 공부해야 돼. 맞잖아. 이건 양의 세계로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현실 세계에 필요한 공부라든지 맞잖아요. 위치적으로 안 그런가? 네. 밖에 나가서 막 이제 문명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입구란 말이야. 진토가. 그럼 밖에 나가서 할 거니까 현실적인 거죠? 술토는. 경금이 술토는 바위산이잖아. 바위산. 돗 닦으려고 오는 거지. 뭔가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고. 술중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게 인후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틀려요. 이거는 노련한 사람이야. 쇠기질을 가진 노련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다.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어른스럽다고 봐야 돼. 요 패턴들이. 그리고 일찍 철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고 돌을 닦으려고 하는 거고 이 칼 자체 칼산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진일주의 가장 그 거의 대부분 들어맞는 게 뭐냐면 임대해 먹으려고 해요. 임대 꾸미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야. 슈퍼마켓 주인도 꿈이야. 그러니까 진토는 항상 진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여러 가지라니까. 다양한 거야.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야. 막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지. 처음에 벌리려고 안 하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요것도 벌어지고, 요것도 벌어지고, 요것도 이렇게 깔아놓은 거란 말이야. 진이라는 거는. 술토는. 벌려놓은 거를 다 이렇게 거시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술토는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시작을 잘하는 거고 이거는 끝장을 잘 보는 거야. 예? 끝장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끝장 잘 보는 건 재성이 있어야 더 강해지는 거고.
응? 그 뭔가 하나 하면 똑소리 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이 슬토는이. 그 다음에 자 신 축이 있고 신 미가 있죠. 요거는 여름.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을. 이게 봄. 봄. 이게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뜨거운 신금이겠죠? 그럼 관성의 기운이 강하다 안 강하다. 아. 그러면 그게 뜨거워서 편인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관성 강한 거는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 그다음에 남을 의식한다. 남한테 이렇게 그거 싫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편인은 사람을 쳐다보겠죠. 그다음에 성공을 쳐다보겠죠. 그런 피곤한 편이냐.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밖을 본 편이 저 신금이잖아. 바깥 세상에 막 그 문명의 세상에서 내가 최고 보석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눈치도 빠르겠죠. 자존심 세겠죠. 그런 거고 이거는 뭐냐면 문명의 세상은 아니잖아. 그냥 나야 나.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글자에 축이나 자가 있으면 철학해야 된다. 오케이? 종교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한 관살이 많은 신금은 처세, 눈치, 피곤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거는 신강하단 말이야. 신축중 신금이 있어 놓으니까 뿌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 내 내면적으로 가려고 한다. 신축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편이냐. 이건, 그러니까 이건 내 내면을 보면서 고집이 센 편인이고, 이거는 바깥을 보면서 약한 편인이란 말이야. 약하다는 거는 곧 강한 척 하는 겁니다. 관성이 그렇다고. 관살이 많으면 강한 척 하는 거고, 실제는 약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관성이 강하면 겸손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 겸손해지는 게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겸손해지는 거라고.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떠나질 못해요. 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화두야, 그냥. 평생 화두야. 그냥 겸손한 건 좀 어떤 식으로 발현돼야 될까요? 그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발현돼요? 이 모든 것을 그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질 않지.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그 관살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얘가 내가 가진 관성의 가치관처럼 안 군다하면 버릇 없는 거야. 말 안 드는 거야. 지멋대로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제대로 그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안 좋은 건데 자기는 그게 소신이라니까. 그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여자가 관살 강하고 있잖아요. 무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대. 내놓은 사람이래. 관살 강한 여자가 그 무관한테는 우리 남편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래. 근데 남편은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 남편이 뭐 먹다 이렇게 뭐 건든 거 있잖아. 옆에 내가 건들면 막
그 정도. 근데 그런 여자가 너무나 바른 십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편인, 응? 정관, 식신, 응. 거기에 이제 귀문. 꽂혀온 거지, 완전히 거기. 그러니까 정확한 나의 틀에서 이 무관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없는 자유스러운 영혼이잖아. 도저히 안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게 자기 멋대로 막 하니까 상대방도 예의가 있고 나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이 자체를 그냥 경멸 해버리는 거지. 내하고 안 맞다고.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난 많다니까. 이런 여기 와가지고 우리 남편 이러이런 성격, 내가 이 공부 해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거든. 진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힘들었다 이거야. 그건 모르는 죄가 있는 거야. 모르니까 뭐 무죄다 아니라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안 힘들려면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하나씩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건 사람을 홀라당 까 베끼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까 베끼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이런다고. 까 베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벌써 그 사람이 느낀 거 아니야. 심리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했다 까 베끼려고 한 거거든. 의도가. 그 무서운, 나 그런 경험을 해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들어가 봐. 그럼 감동이지. 진짜 감동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야. 그 차이인 거거든. 사람은 다 알아요, 느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이거 편인장생 귀신처럼 한다. 무식상들 귀신처럼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식상은 본질적으로 저 식상 있는 사람들 알아야만 내가 유리해. 그래야 살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쳐다본다니까. 무식상 장생은 더 심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오. 가끔 분위기 파악을 잘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다가 또 아주 무식하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경험한 거는 아주 잘하겠죠. 근데 처음 경험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서투르겠죠. 그런 개념이야. 자, 어떻든 토생금은 뭐예요? 이게 다 토생금이잖아. 토생금은 뭐냐 이거지. 토생금은 토로 금을 보호한 거야. 포장한 거야. 그러면 금은 가치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포장한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금덩어리다라는 것을 인성으로 포장을 하겠죠. 그 말 뜻은 뭐야? 자기가 일단 우선인 거지. 자기 주관이 강한 거지. 토는 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세팅해놓으면 잘 안 바뀌어. 좀처럼. 그러니까 그걸 유연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토 인성은 자꾸 나무로 파야 돼요. 목극토 해야 돼. 목극토. 자꾸 그래야 유연해지지. 안 그러나? 땅 이렇게 있는데, 저 검지를 안 메고 맨날 있어봐. 단단해지거든. 이게 해야 이게 숨도 쉬고 온다니까. 이해 되죠? 네.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 또한 장생, 편인. 이거는
이제 경기 편이죠.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생 편이는 얼굴이 우울한 게 별로 없어요. 좀 밝은 편이야. 근데 음관 편이는 좀 우울한 얼굴이 좀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편인들은 일부러 밝은 척 하는 거야. 들킬까봐. 나의 고민이라든지, 나의 우울함이라든지, 나의 외로움을 밖으로 이렇게 들키는 걸 싫어해요. 그런 거 굉장히 있어요. 거기에 관성이 있으면 더 강해. 그러니까, 편인 정관 막 이렇게 있으면 내부에 뭐 부부가 있는데 뭐 부부 문제라는 이런 걸 남들한테 이렇게 들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일부러 얘기도 안 해. 상담할 때 그런 거 이제 자꾸 감춘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다. 그러니까 편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인들한테는 그냥 자기만의 말 못할 숨겨둔 고민이 있다야 그냥.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사람 다 그렇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런 건데 유독 있다. 이거 저장이잖아. 저장입니다. 금생수는 저장한 거야. 저장한 거. 그러니까 저장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해서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저장해서 썩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공부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가장 그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후대에 남기는 거. 그렇지. 그 남기는 게 진리를 남겨야 돼. 그게 법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되는 게 법을 남겨서 그렇거든. 그게 이거야, 이거. 이게 법이거든. 법을 저장한 거잖아. 끊임없이 지혜의 샘물처럼이. 그죠? 그러니까 진리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장생이 진리 공부를 어떻게 해? 장생이 진리 공부를 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가 묻지 않는 거지. 이 장생이. 그러니까 그 임신일주들 왜 내가 자주 보느냐 하면 내가 정사잖아. 그러면 이게 천간 천합지합이야. 그러니까 임신일주들이 유독 많이 와요.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 인연 따라. 그러니까 경금일간, 임신일주, 임자일주. 하, 많이 오지, 많이 와. 진짜. 근데 임신일주들을 내가 많이 봐왔잖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임신일주들은 뭔가 딱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총기가 있어. 이게 내 개인적인 사심일 수도 있어. 정사니까. 뭔가 굉장히 총기가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초롱초롱한 거 있지. 그러면서 장생의 그 순수함, 해맑은, 개구진, 철없는, 철 있는데 철 없는. 근데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철 없는 되는데 나한테 온 사람도 이 공부 한 거잖아. 그러면 잘하는 애들인 거야. 소질이 있는 애들인 거지. 그렇잖아. 내 자체가 법인데 진리인데. 근데 그 법은 고정된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했잖아. 그 다 공부해서 꽉 채워진 진리 공.
요 진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기 쉬워 안 쉬워? 아, 장생편인은 다 힘들다고 해. 무식상 다 힘들다고. 다 힘들. 응? 편인 편관 한이야. 그냥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인성, 무관성 열외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 돼. 응? 무인성, 무관성 이렇게 보면 진짜 도인이야, 도인. 근데 어떨 때는 답답할 때는 아주 그냥 천불나게 답답하거든. 완전 소통이 안 돼버린다고.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소통이 지금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관살이 많은 사람의 성격인 거란 말이야, 여러분. 진짜.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관살 많은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라니까. 관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유독 그러는 거야, 관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뭐, 만약에 자식이 뭐, 그렇다 하면, 오만 걱정 다 하는 거야. 저거 커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오지? 지나잖아. 그게 관살. 관살. 그러니까 그 관은 어떻든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 세상에 어떤 그런,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사람인 거야. 관이라는 패턴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제일 힘든 거잖아,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면역이거든, 관은. 그러니까 내가 면역을 당해봤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내가 놔놓고, 무관으로 놔놓고, 너는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웃기잖아. 나가 관살로 힘들게 산 거 아뇨. 그러니까 본능으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그런 저 같은 사람 낳지 않고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낳은 거야. 낳았는데 무관인 거야. 그 무관을 딱 봤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고민 때리는 거. 저게 나 같지 않거든. 개념 없어서 이거.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 여러분. 이 공부 해봐봐. 진짜 웃긴 거야, 이게. 그럼 이게, 자, 이거는 마치 이게 정인의 모습 같은 거고, 이건 진짜 오리지널 편인의 모습 같은 거지. 이건 깨끗한 물인 거지. 그리고 이거는, 갑목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음권의 그런 개념인 거고, 이거는,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권은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권은 인간의 삶을, 조금 신처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음권은. 그러니까, 이제 식상도 강의할 거고, 재성도 강의할 건데, 우리가 행복은, 십성으로 뭐예요? 행복하다. 놀다 간다. 즐긴다. 재성이야,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걸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야 된다니까. 돈보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 공부하다가 뭐 하나 딱 깨달았어. 그 이상이 없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치가 뭐냐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도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걸 만족해. 그게 인성이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게 엄마잖아. 그게 엄마야. 근데 편인은 그런 엄마가 아닌 거지. 이 장생편인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애를 낳아서
내가 힘든 거야. 그러면 내 애만큼은 잘 살게 하겠다 해가지고 부잣집 그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가는 게 장생 편인이거든.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이 금생수 하는 거, 이 계유는 정말 그, 마음이 이 연결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 소통이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걸 포기해 버려야지.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삶이야 이거.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술가적인 삶이겠지. 예. 어쨌든 이 임신은 그 늘 지식으로 배가 불러 있어야 돼. 지식으로 임신하고 있어야 돼. 그게 나의 그냥 자체. 그건 뭐라 그러나? 외장하드 같은 거잖아. 임신일지들은 외장하드 같은 거라고. 이게 웃기죠. 이렇게 무토병화에 이거는 그 플랫폼 같은 건데, 이거는 그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용량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호기심,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가져야 되는 일종인 거지. 그래서, 처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자체로 내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알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정보를 써먹는 거니까. 임신 또한, 그러니까 종교 가져야지. 이런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삶을 봤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잘 사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지. 여러분, 재미있다는 거는 설레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잖아.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한번 써봐. 한번 써봐 가지고 그중에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찾으시라. 괜히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진짜야. 그것을, 근데 찾아보면, 늘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기억으로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걸 이제 찾은 거야. 그럼 앞으로 그것만 하지.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멀티가 돼야 돼.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집어넣어야 돼.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만이 아닌 거지. 하나만 하면 이제 너무 글로 치우친다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게 행복한 삶이야. 안 되는 걸 억지로 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거 이 소수를 어떻게 칠 것인가 하는 이런 공부야. 그게 어우러져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삶이라는 게. 근데 너무 어렵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알아야 또 덜 어렵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것 또한 욕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이런 공부를 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